중국어로 섹시해. 옷 괜찮아요? 네. 이제 제 옷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아, 안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을 거예요. 갑니다. 중국어는 섹시해. 네, 이제 살아 내 살더라. 제 2편이에요. 살아 내 살더라. 네, 그러면 내가 섹시해지는 강의 갑니다. 얘 볼게요. 이 우리 몸에 뭐죠? 뭘 그렇게 자꾸 자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자꾸 그렇죠? 살아 내 살더라. 그렇죠? 살하고 상관되는 건 뭐가 들어간다고요? 달월. 그렇죠? 옆에다 쓰면 육달월 변이라고도 해요. 네, 우리가 고기 육자도 같은 글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갑니다. 살아 내 살더라. 그렇죠? 응, 보세요. 얼굴에도 살이 겁나 쭉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턱이 이중턱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 살이 찡음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곳곳에서 다 느낀다니까요. 손 봐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있잖아요. 이게 좀 더러운 얘기가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살이 찌면 다리도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이 사이에 뜸이 없어요. 뜸이. 그것도 달라지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거 느낄 때. 어쨌든 턱도 막 이렇게 사진 찍으면 여기 이렇게 꼭 턱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많이 느꼈어요. 아니 표정이 안 느낀 표정 같아서. 어쨌든 살에 얼굴에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되게 생뚱맞은데 얼굴 검자예요. 발음이 완전 틀리죠? 도움이 안 되면 안 외워도 좋아요. 그래서 얘는 얼굴은 어떻게 해요? 니엔. 그래서 나중에 뭐 세수하다 이런 거 할 때도 있어야 되고 뭐 또 그렇죠? 뭐 얼굴이 빨개졌네 이런 거 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얼굴은 뭐예요? 니엔. 일단 부수만 외워도 훨씬 낫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에 가면 삐엔리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변검이에요. 왜냐면 한자가 변검이거든요. 이게 변자가 뭐예요? 변할 변자죠. 변화 이런 거 할 때 변자잖아요. 그래서 변검인데 말 그대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중국의 무슨 다큐멘터리라든가 중국 그런 거 보면은 착함 얼굴 바뀌고 착함 얼굴 바뀌고 얼굴이 변한다 그래서 변검이에요. 물론 얘는 이런 뜻도 있어요. 완전 얼굴 바뀌었네. 아까랑 틀리네. 뭐 이런 거 할 때도 쓰긴 하는데 어쨌든 변검인데 그 저기 사천 지방의 극이에요. 사천이 뭐 하는 데냐면 마라탕 있죠. 샤브샤브 구워고 하고 있잖아요. 그 거기 사천의 극이에요. 이게. 그러면 변검이란 영화 진짜 멋있어요. 그 영화 한번 꼭 보세요. 변검 쳐서 한번 봐보세요. 진짜 스케일이 커요. 네. 제가 그 부분에서 잊을 수 없는 부분. 그 꼬맹이가 할아버지를 찾는데 예예 그러는데 처음에 꼬맹이부터 나와요. 제가 이거 아주 어렸을 때도 봤는데 이걸 다 기억을 하잖아요. 조그만데 점점점 그 아이를 이렇게 조그맣게 잡아요. 처음엔 그 아이가 크게 잡혔었죠. 점점점 아이가 적게 잡히고 이제 전체 배경을 찍는데 부처님 다리예요. 걔는 이렇게 점처럼 조그매요. 네, 중국에 가면 그런 데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변검, 그래서 삐엔리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낯짓을 바꾸는 것도 삐엔리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방 헤헤 그러다가 탁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바꾸는 거. 예. 그 다음에 이해 보세요. 리엔 써는 뭘 것 같아요? 안색. 그렇죠. 어머 너 안색이 안 좋다 얘. 그래서 안 써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리엔 써 어떻게 해요? 리엔 써. 우지 마세요. 진짜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요. 막 중국인 만나면 이제 실력은 별로 안 되고 중국인을 만나니까 막 마음은 급하고 그러는데 이제 막 사실 중국 가면서 단어 딸리다는 생각은 끝까지 가는 생각이에요. 단어는 외워도 딸려요. 모자라요. 지금도 신조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판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방 자기가 막 급하니까 막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색은 뭐예요? 리엔서. 그래서 만약에 야 너 오늘 안색이 별로 안 좋다 야. 그럼 어떻게 해요? 리엔서 부타이하 이러면 되죠. 별거 아니에요. 예, 네. 쉬워요. 참 쉬워요. 예. 네. 그 다음에요. 이거 한자로 뭐죠? 피부라는 한자인데요. 이해 보세요. 얘 손이죠. 이거 들어가면 뭐랑 상관있다는 써요? 손. 일단 얘 딱 들어오면 이제 손 딱 돼야 돼요. 그렇죠? 거죽을 이렇게 베끼고 있지 않나요? 홀라당? 어떻게 해요? 거죽으로 홀라당 베끼고 있잖아요. 왜 반응이 이러시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면 쓰고 가세요. 한 200번 쓰면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홀라당 거죽을 베껴요. 그래서 이거는 피부, 가죽피, 뭐 우리가 왜 피혁 제품이나 이런 거에도 다 쓸 수 있고요. 그렇죠? 가죽 가방 막 이런 거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얘만 볼게요. 얘는 뭐죠? 지압이 부자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뭐죠? 큰 대자잖아요. 그죠? 지압부가 왜 지압부가 됐어요? 지압이가 됐어요? 지압부가 왜 지압부가 지압이가 왜 지압이가 됐어요? 이거 이렇게 비뇨 꽂잖아요, 남자도요. 장가 가면.
이거 꽂았잖아요. 그쵸? 장가가면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나면 띠 꽂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지압이 부자인데 발음은 여기서 가져왔어요. 그쵸? 우리가 남편한테 짱후 할 때 후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보세요. 요거. 살아 살아 내 살들아 그러니까 피부를 정확하게 넣었죠. 보세요. 이런 것도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었어요. 얘 빼고 손으로 넣었어요. 그럼 부축하다가 돼요. 발음은 여기서 가져오고 손으로 이렇게 부축해 주잖아요. 보세요. 이게 부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얘는 살을 나타내고 얘는 뭐예요? 부축하지는 행동을 나타내잖아요. 왜냐하면 손이 들어가면 뭔가 동사가 많다고 그랬어요. 손으로 뭔가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부축하다 할 때 부자가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얘는 피부. 뭐 그냥 대충 맞죠. 만들어도 뭉개서 만들어도 나와요. 피부 해볼까요? 피부. 보세요. 대충해도 나오잖아요. 돼요? 피부. 그렇죠. 그 다음에요. 얘. 얘만 하나 얹어볼까요? 얘 삥이잖아요. 병. 발음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이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엎드려 누워가지고 이제 머리라고 생각하세요. 엎드려 누워가지고 등에서 식은 땀, 피 막 이렇게 흘리고 여기는 콧물을 흘리네요. 그렇죠? 막 뭘 흘려요. 왜? 그래서 이게 요거 들어가면 다 뭐라 생각했다 그랬어요? 아픈 거, 아픈 거. 그렇죠? 그래서 얘 발음이 병이라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갑을병정할 때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인데 삥이라고 하죠. 발음 어떻게 해요? 삥. 저희 그러면 피부병 뭐겠어요? 피부삥. 아유 뭐 거저죠 뭐. 피부병. 대충 뭉개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피부삥. 그렇죠. 그 다음에요. 얘. 그러면 가족 나온 김에 한번 해보죠. 뭐 비시에. 그럼 뭐겠어요? 시에는 일단 뭐예요? 시에만 하면? 신발이에요. 얘가 뭔데요? 가죽 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흙이죠.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고 땅을 밟아 밟아 그건 뭐야? 신발이야.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고 흙을 밟아 밟아. 뭘 신고? 신발을 신고. 그래서 이건 신발이에요. 시에. 뭐 시에 쯔 아들 자자 붙여도 신발이고요. 근데 굳이 여기다가 재료를 넣었잖아요. 가죽 껍데기. 그렇죠? 홀라당 벗기고 있는 껍데기. 그 피로 만든 신발은 뭘까요? 후두죠. 가죽신이라니요.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오늘 가죽신 신고 오셨네요? 어머! 가죽신 막 숨기잖아요. 창피해서. 그렇죠? 가죽신 이렇게 창피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구두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시에. 그렇죠. 보세요. 한국말도 빨리 전환하려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전 이 사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이 피폐해 보인 모습. 우리가 왜 피곤해 보일 때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 피곤해 보인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피부가 까칠하다 이러잖아요. 보세요. 이거 들어가면 다 뭐라는 거 있다 그랬어요? 아픈 거. 피부가 까칠한 모습을 이렇게 쓴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피부가 이 거죽이 까칠한 그 모습. 이 모습 상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어쨌든 얘가 피곤하다 할 때 피자인데 그래서 피로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비러 어떻게 해요? 비러 보세요. 얘는 이제 해결됐고요. 얘 풀이죠. 네. 그죠? 풀이죠. 얘는 뭐예요? 힘력이에요. 얘는 뭐예요? 알아서 해요. 그죠? 그럼 풀이고 힘인데 우리는 노동을 어디다만 써요? 풀 뽑는 데만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을 더 얻어 써요? 풀 뽑는 데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풀 뽑는 데 노동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풀 뽑는 데 노동시켜. 딴 일도 노동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풀 뽑는 노동만 하는 거예요. 힘은 다 어디다 갖다 쓴다고요? 풀 뽑는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서 하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동하다 할 때 노자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피로하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놀면서 피로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보통 뭐예요? 일이나 운동 같은 걸 하고 나서 노동을 하고 나서 피곤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로 그대로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라오. 어떻게 해요? 비라오. 피곤한데 뭐 세게 이렇게 하겠어요? 늘어뜨려서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 해요? 비라오. 피곤하면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늘어뜨려요. 어떻게 해요? 비라오. 그렇죠. 농사할 때 제일 힘든 게 풀 뽑는 거예요. 아, 농사할 때 제일 힘든 게 풀 뽑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해요. 사람들이 에이씨 농사나 해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할 것도 없는, 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농사라고 생각해요. 농사할 정신이면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농사 한번 한 달 지게 한 다음에 아마 중국 공부시키면 겁나 잘할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주말 농장을 한 번 갔었거든요. 한 번. 주말 농장을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그때
평생에 제가 일을 처음 쉬었을 때였죠. 전 그때 임신했을 때, 임신한 4개월까지도 일을 했었고요. 한 몇 개월을 쉬었었어요. 근데 너무 심심해갖고 막 그때 주말농장이 막 유행이고 그랬었어요. 시작이었었어요. 그래서 주말농장을 갔는데요. 요만해요, 바지. 그거 한번 하고 있잖아요. 다시는 이런 건 시키지도 말라고 그러고 주말농장 취소해, 안 했어요. 안 갔어요. 그날 뒤로 안 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저는 농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사를 한 달만 시키면 어떡한다? 중국어 막 육고 팍팍 딴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얘도 보세요. 살 살아 살아 내 살들아 살 있죠. 살을 빼고 봐 보세요. 한 차례 한 짤 있잖아요. 다 찢어서 보면 훨씬 편하다 그랬잖아요. 얘 우리 알잖아요. 각각 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음은 여기서 가져왔나 보지. 그다음에 얘는 얘 들어가면 보통 어떤 발음 나요? 그렇죠. 박사 이런 거 할 때 있었잖아요. 박사 할 때 이게 있어요. 박사도 보쉬예요. 발음 똑같아요. 박이에요. 그럼 각박이에요. 각박이는 뭘까요? 각박이. 네, 뭘 잡으실 건데요? 여기를 뭘 잡으실 건데요? 잡는 건 배예요. 그다음에 얘 볼게요. 얘가 다 팔이에요. 팔. 팔각이고 팔뚝박이고 그래요. 이러고 있는 줄 몰랐죠. 아, 중요하지 않아요. 팔각을 외워야 되고 팔뚝박을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얘가 팔이에요. 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끄보. 어떻게 해요? 끄보. 어떻게 해요? 끄보. 발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발음. 끄 발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 발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래서 팔이고요. 그 다음에요. 박사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같이 외우면 빨라지겠죠. 그쵸? 네. 그래서 박사인데, 이건 그냥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게 열심히 들어가잖아요. 10개를 아는 건 박사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일반인들은 하나밖에 몰라. 박사는 10개를 알아.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스. 어떻게 해요? 보스. 네. 그렇죠. 박사. 그 다음에요. 예. 네. 아, 보기만 해도 뭐, 그쵸? 좋아요. 그쵸?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아가씨예요. 네. 좋으면 아줌마라 그랬어요. 이런 거 보고 좋으면 아줌마? 예. 네. 얘 볼게요. 여기 살아 살아 내 살들아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거 뭐였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짝짜리 문. 그쵸? 두 짝짜리 문은 이거잖아요. 네, 두 짝짜리 문은 이거잖아요. 그쵸? 얘는 한 짝짜리 문이에요. 그래서 왜 방지엔 이런 거에 들어갔었잖아요. 그쵸? 좋아요. 그러면 문인데 문처럼 평평하고 넓은 어깨의 견. 네. 어깨는 일단 넓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굉장히 빼짝 말랐거든요. 맨날 거울 보면서 엄마 나 좀 자란 것 같지 않아? 한 1cm 정도 늘어난 것 같지 않아? 맨날 이러거든요. 진짜 말랐어요. 네, 턱도 뾰족하고. 근데 걔가 맨날 어깨 좀 넓었으면, 어깨 좀 넓었으면 맨날 이 소리 맨날 하거든요. 거울 보면서 매일 그 소리를 해요. 매일 그 소리를. 그럼 제가 맨날 거짓말을 해요. 1cm 정도 늘은 것 같다. 듣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깨 견이에요. 우리가 맨날 50견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 견이 이거지요. 50견이 뭐예요? 어깨 아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찌엔이에요. 찌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나중에 뭐 어깨에 짊어진 게 무겁대라든가 뭐 있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살아 살아 내 살 들어가 있고 얘가 방이잖아요. 얘가 어깨뼈 방인데 안 해오셔도 돼요. 어쨌든 방 발음이 여기서 나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살아 살아 내 살 들어 살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합쳐서 어깨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찐빵. 어떻게 해요? 찐빵.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이거는 뭘까요? 저는 이 글자 정말 사랑해요. 이거 살아 살아 내 살들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반이잖아요. 반이 다 살이야. 반이 다 비계야. 이렇게 외우면 어때요? 그리고 얘 소리도 되게 재밌어요. 팡이잖아요. 살은 팡 하고 찐다고 외우세요. 보세요. 성조도 외워져요. 어떻게 해요? 팡. 성조 사성 딱 떨어지잖아요. 되게 살은 어떻게 쪄요? 팡 하고 쪄요. 반이 뭐라고요? 비계 살이에요. 어떻게 해요? 반이 다 비계 살이에요.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반이 다 비계 살이야. 그래서 살은 어떻게 찐다고요? 팡 하고 쪄요. 네, 그래서 뚱뚱하다예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니한 팡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너 뚱뚱해. 니 팡러. 그럼 뭐예요? 너 뚱뚱해졌어. 살 쪘어. 러 붙여갖고요. 그쵸? 그 다음에요. 예. 뭐든지 다 적절이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다 적절해야 좋아요. 너무 말라도 보기 흉하죠. 그렇죠? 그리고 적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그 적절함. 네, 볼게요. 예. 이거 들어가면 뭐라 생각했다 그랬어요? 아픈 거. 사실 요즘은 옛날 그거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말랐다는 소리 안 좋아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날씬하다고 해야지 좋아했지.
말랐다라는 말은 좀 기분 나빠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말랐다 소리를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 뭐죠? 마른 거하고 날씬한 걸 좀 구분을 줬던 것 같아요. 약간 통통한 게 더 이뻤기 때문에. 요즘은 완전히 깡마른 게 날씬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척하다 할 때 그 야윌 숫자예요. 발음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형수라든가 수색하라든가 수색하다라든가 이런 거에 이게 나와요. 이게 들어가요. 이게 수 발음은 여기서가 좋은 거예요. 네, 여기다 여자만 붙이면 형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얘 병 빼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병을 얹었는데 그리고 사실 뭐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아프면 말라요. 그 사람이 병에 걸리면 마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마른 게 좋았어요? 옛날에는 미인의 기준이 통통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게 이렇게 쓰는 거죠. 마른 거를.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는 쇼예요. 어떻게 해요? 쇼. 어떻게 해요? 쇼. 살이 있잖아요. 쇼욱 하고 빠져요. 어떻게 해요? 살은 어떻게 해요? 쇼. 그렇게 안 빠져요 사실. 바램인 거지. 그렇죠? 바램이 어떻게 해요? 살이 쏙 빠지길 바라는 거죠. 그 쏙을 생각해서 쇼 이렇게 외우세요. 어떻게 해요? 어쨌든 다 사성사성이 어떻게 해요? 쇼. 살은 어떻게 찐다? 팡 하고 찌고요. 살은 어떻게 빠져요? 쇼 하고 빠지죠. 그 다음에요. 얘요. 얘는 앞에 있는 한자는 뭐예요? 감자요. 이게 물이 두 방울이라는 거. 차가운 거랑 상관은 없지만 제가 물이 두 방울은 뭐랑 상관이 있다 그랬어요? 차가운 거, 얼음 이런 거, 시원한 거랑 상관이 있다는데 여기는 상관은 없죠. 이걸 왜 줄였나 몰라. 왜 줄였나 몰라. 그렇죠? 어쨌든 이 물방울 두 개인데요. 물방울 두 개고 그 다음에 이게 한자로 감자예요. 감소하다. 그럼 나중에 감소하다 이런 게 나오겠죠. 네, 그렇죠? 경감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부담을 경감하다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감자인데 얘 글자를 볼게요. 여기도 사라사라 네살드라가 들어가 있죠. 발음을 비슷하게 따왔죠. 비옥하다 할 때 비자예요. 살찔 비. 우리가 왜 비만, 비옥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비자예요. 그러면 비옥한 거 비만, 비만을 감소하는 건 뭘까요? 다이어트죠. 네, 다이어트인데요. 얘를 어떻게 외우시냐면 성조가 있기 때문에 젠페이 어떻게 해요? 젠페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앞으로는 친구들 만나서 어머 너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너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쵸? 니요 젠페이. 이런 말은 어지간히 하지 마세요. 머리끄덩이 대고 싸워요. 그래서 뭐죠? 다이어트 하다는 뭐예요? 젠페이. 그렇죠. 나 다이어트 중이야 막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워전자에. 그렇죠. 짜이만 해도 되고요. 젠페이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얘. 얘 보세요. 페이는 어차피 비옥한 거 살찔 비자라고 했잖아요. 거기다 팡을 얹었어요. 그럼 직관계 뭐겠어요? 비만. 비만. 비만이다. 뭐 뚱뚱하다. 결국엔 그 소리예요. 비만이 우리도 비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얘네도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페이 팡. 어떻게 해요? 페이 팡. 어떻게 해요? 페이 팡. 그렇죠. 아유, 아무리 봐도 이거 너무 정겨워요. 매일 하고 있는 우리 그 동작? 혹시 네. 이러신가 보죠? 어머, 그렇게 안 보이시나 보죠? 그럼 선곡인데요? 네. 중국어는 섹시해. 그렇죠. 이 잡고 있는 살도 겁나 섹시하다는 거. 네. 그래요? 네. 러브 핸들. 러브 핸들이. 그 괜찮네요. 안을 때 이렇게 딱 잡아가면서 안나 보죠? 중국어는 섹시해.